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 메타버스의 행선지는 TK 지역인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민주당에겐 열세 지역으로 꼽히고 그 험난한 TK 민심 잡기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평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산업화의 단계에서 경부고속도로가 했던 역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이 산업화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뭐 꼭 그분을 기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와 같은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TK 지역이 민주당 열세 지역인 만큼 지역의 민심에 눈높이를 맞춘 발언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지지층의 마음은 좀 불편한 마음은 좀 있겠습니다. 일단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미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3일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때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때 언급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제조업 중심의 성장 신화를 이뤘던 것처럼 이재명은 미래를 위한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장과 전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화두를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죠.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박했는데 그런 걸 성장이라고 화두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평가한 것, 좀 이례적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정신이 만들어진 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바라봤을 때는 학생운동 경험도 없고 민주화식 경험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에서 지금 맨 중심, 그러니까 권력의 정중심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일반 586 정치인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으로, 이념적인 어떤 진영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행정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좀 능숙한 정치인, 그리고 원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TK 정서라든가 중도층 표심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어떤 발언이라고는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발언은 이전과 발언과 비교할 때 발언이 좀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장선상에 있는 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박정희 정부의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공과 두 가지는 다 얘기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른 당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직도 분노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1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그 발언의 파장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끝내 지지층의 판단과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산업화를 이끌은 전직 대통령이다. 근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현존 실존하는 인물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TK 지역에서 그래 우리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칭찬했으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해야지 라고 움직일 표가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꾸 이런 식의 얘기,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했다고 진짜 존경하는지 알죠?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약올리는 저러한 가벼운 처신은 결코 득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도 나와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각종 시효제도를 폐지해서라도 처벌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오늘 주요 언론의 관심사는 TK 지역의 공약 부분이 아니었고요. 이 전두환 씨에 대한 공과과, 이 공과과 말 그 자체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판단이 한 두 달 만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가 뭐 정치는 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학살자 전두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의 옹호 발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그때랑 이때랑 지금 뭐가 지금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재명 후보 누가 진짜 이재명 후보냐?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좀 말실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냐. 당신도 결국에는 전두환 씨를 옹호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심상정 대표가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희대의 내로남불이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석고대죄를 하라고 했었다. 양심이 있으면 똑같이 석고대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가늠하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를 옹호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언론의 평가, 뭐 사설도 그렇고요. 평론가들도 그렇고 이 공과 과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공과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게 이제 주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 지지를 해왔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공과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군사 쿠데타하고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호남 분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걸 지칭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더 큰 거센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에 비하면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너무 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근데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 뭐 공과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전두환을 마치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 인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발언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그래서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뭐 옹호하거나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인물이다. 다만 그가 집권 과정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삼저호황으로 경제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뭐 어떤 시각으로 보더라도 평가는 할 만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앞뒤가 다른 말 같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통적인 대선 후보와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이재명 후보. 그래서 주목받는 발언을 한 가지 더 소개를 좀 해드려 볼 텐데 10일 경주에서 있었던 황리단길인가요? 거기서 있었던 발언인데 나라가 마스크 하나를 사줬느냐, 소독약 한 개를 줬느냐, 체온계를 사줬느냐, 하나도 사주지 않았지 않느냐, 외국 같으면 마스크도 안 사주고 마스크 쓰라 하면 폭동이 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위대한 것이다. 사실은 뭐 K-방역의 성과를 국민에게 돌린다는 그런 취지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나라가 마스크를 사줬느냐, 소독약을 사줬느냐, 이런 부분들은 K-방역에 대한 정부의 방역당국을 약간 비판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손실보상,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거 제대로 지원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고 보여요. 근데 아마 뭐 앞에 장 교수님도 계시지만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은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또 저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발언의 취지가 한 발언만 떼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일부분의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의미가 보여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발언은 아마 그런 것에 관한 정부 재원의 어떤 직접적인 국민 지원이나 이런 것에 관한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손실보상이든 아니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지원하는 데 굉장히 인색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는 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부의 코로나 그 방역 대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하는데 국가는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해하면 큰 맥락 안에서 이해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약간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차별화의 강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 좀 더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멈출까요? 지금 이게 차별화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금 엇박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호남에 가서 할 수가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TK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호남 가서는 분명히 저번에 이런 얘기를 TK에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 받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아, 제가 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존경했다고 뭐 그 사람들 믿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한 것처럼 제가 그럼 TK에서 그거 얘기한 거 그거 사실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건가요? 이렇다면 이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하나는 안 사줬지만 그래도 대략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받고 저 같은 경우엔 나라로부터 받아서 여러 가지 뭐 살 거 사고 먹을 거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너무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급함이 이런 좀 과도한 표현과 언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약간 좀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인당 100만 원씩 받았습니까? 대략 뭐 한 4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좀 받지 않았나요? 대략? 그러니까 전국민 보편 지원을 네.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네. 보편 지원을 1인당 100만 원씩 받지는 않았잖아요. 뭐 한 25만 원,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받고 이렇게 대략 한 100만 원. 우리가 보편 지원을 받았던 거는 1차 재난지원금 때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가구당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88%에 대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 보편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 차례 사실은 지원을 한 거예요. 두 차례 지원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액수가 네.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두환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 TK 정서가 아마 틀림없이 저는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서 박정희 전두환 두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나쁘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호남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이. 근데 저도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했지만, 뭐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군사 반란을 통해서 집권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이전과 이후를 또 평가하는 시각도 다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정치를 해왔을 때, 뭐 산업화를 일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또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광주에서도, 아니 호남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두환 씨에 관한 평가는 그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냉정하고 매몰찬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TK에서 말한 거 호남에 가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나갔다. 아무리 전두환을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더라도
공가평가를 시도했다고 하는 점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뭐 각각의 유사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그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메시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문제까지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뭐 지금 후보는 경기도지사였을 때도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거는 부족하다, 지원하는 게. 국민들은 지금 빚을 내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빚을 내면서 국민을 힘들어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하냐. 지원 인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손실보상금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백조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바꾸기를 하거나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상으로는. 제가 네. 말 바꿨다고 얘기를 안 했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호남 지지층에 좀 반발을 살 발언들을 최근에 좀 한 것이 있다라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뭘 마스크 하나 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반발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하려면은 차별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시즌2다라고 하든지 이게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꾸 우왕좌왕한다라는 말을 바꾼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